역과드다. 물고 몰랐지? 계속 중발로만 뛰다가 요번에 강발로 뛰었어요. 요번에 자, 들어왔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하 유저님 어서 오세요. 와, 또 잡어. 나이스. 아, 이런 못 봤다. 나이스. 자, 일랑이 어서 와. 다 이기고 잡혔네. 와, 벌써 300분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야 이게 잡혀. 와. 자, 어우. 자, 태수 형님 어서 오세요. 그렇지. 자, 문다방님도 어서오세요. 검은캐 화이팅! 고맙습니다, 형님. 어? 아 이거 던져지는 건데. 아 반대를 보고 있었어요. 아 되게 아쉬운데. 구석으로 던졌는데 반대쪽으로 손이 나가네요. 자, 달라이신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시고, 아 10회대 정인 알고리즘으로 감사합니다. 아 어? 아 까비 까비. 검은킥 하려고 그러는데 반달 나갔네. 자, 미스가 나왔고요. 빠르다. 이 친구도 되게 빨라. 확실히 빨라요. 자, 카이님 아재 팬인데 나름 자주 봤어도 오늘 라이브서 봐서 너무 좋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베가와의 경기는 좀 빠르게 진행이 돼요. 바일과 베가. 아, 이게 또 역으로.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잘한다. 아, 나이스. 굿샷. 스캠입니다. 스캠. 도어프레인이 어서 오시고요. 감사해요. 엄지척 좋아요 꾹 감사드립니다. 자, 누나의 설아님 어서 오시고요. 자, MTR님 어서 오세요. 자, 상대편은 때려잡는 게 잘 되시나요? 아, 몰라요. 이 친구도 잘, 워낙 잘해서. 오, 이러다가 잡으러 오는 거 좋네. 아, 요거 안 걸려. 나이스. 달라이신님께서 검은캔디 유튜브로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서 상대방이 잘했을 때 나이스 해주는 거 보기 좋음. 격겜에서 보기 흔한 장면이 아닌데 라고. 감사드립니다. 잘하면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와, 누가 저.
아, 다행이다. 아, 나이스. 어, 뭐 이게 맞아. 황기준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네, 배관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순간 반응으로 거의 많이 해야 돼요. 와, 이거. 와, 이게 잡히네. 와, 야, 이게 잡히네. 상당히 빠른데. 아, 반달.
간다. 와, 나이스. 오! 아, 나이스. 아, 안 보였어. 상당히 빠르죠, 시간. 원고래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형님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빙으로 가네요. 너무 막 잡는데. 좋아. 자, 형님들, 자, 좋아요 200개까지만 돈 안 드는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야, 이게 안 맞아. 역가드다. 물고 몰랐지? 계속 중발로만 뛰다가 요번에 강발로 뛰었어요. 요번에 못 막았죠. 요번에 승부를 한번 제대로 걸었어요. 중요한 타이밍이어서.
계속 정으로 뛰다가 요번엔 역으로 한번 잘 꼈네요. 혁신님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되게 중요할 때 되게 중요한 걸 이겨가지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기면 이게 가장 큰 승부처가 될 거예요 지금. 나이스! 좋아! 자, 9-6! 자, 중반, 중후반에 지금 한 번에 벌어지긴 했죠. 예, 조이스틱이요. 아, 되게 오래 썼습니다. 이것도. 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좀 못 하고 있는데. 아, 넘어지는 게. 뒤로 간다. 좋아! 자, 10-6. 자, 한 점 남았어요. 자, 형님들, 자, 좋아요도 이제 눌러주세요. 자,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승리를 합니다. 자, 좋아요가 지금 200개도 안 되는데, 자, 레이띠엔 지금 3차 방어전 세 번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야. 그렇지 스턴. 자, 좋아요.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역가드가 원래 이런거 하나하나가 되게 디테일하게 싸우다가 그런거에서 한번 지면 조금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빠르다. 어? 스톤. 자, 요렇게 11-6으로 아, 3차 방어전 성공. 일반 방위대도 30명이 구경하고 있네. 야, 이겼습니다. 또 이겼어요. 자,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자, 아, 미분과 적분이 어젠 잘 쉬었나요? 야, 엄청 잘 쉬었어요. 네, 아, 진짜 가족하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네, 아이고, 짝짝짝 DJ님.
아는이, 박강철, 일랑이 고마워. 차순환이.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네. 이겼으니까 또 이런 거 한번 더 달라고 또 형님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방문 접하고 기다리라 하세요. 자, 일단 뵙지 마는 건데. 네. 저번에 두 번째 했을 때 좀 어려운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중후반까지 계속 팽팽하게 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이거 딱 한 번에 어떠한 상황이 멘탈적으로 확 흐름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피 쪽에서 계속 제가 정으로 계속 뛰다가 마지막에 한번 역으로 타이밍 잡아서 떴는데 이 친구가 그 못 막아서 거기서 이제 승을 저한테 내줬죠. 그리고 나서 좀 무너진 것 같아 이 친구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워낙에 경기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실력의 선수들은 꼭 이런 결정적인 거 하나 때문에 승부가 갈려요. 항상 그래왔어요. 정유에서도 항상 그래왔고. 근데 거기서 딱 몇 가도 때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야, 얘 잠깐만, 얘 심리적으로 얘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네가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한번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거기서부터 계속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이 친구가 좀 물고 늘어지면서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뭔가 좀 불리하다, 자기가 본인이 점수가 좀 에너지가 좀 불리하다 싶은 거는 뭔가 좀 끝까지 집중해서 이렇게 이기려는 모습보다는 약간 좀 힘드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러면은 후반 가면은 내가 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으로. 자, 마하님께서 마지막 인가 멋진 폭발요 감사드려요. 자, 쇼브로우 하이게임이래. 하이브로우 쇼게임을 쇼브로우 하이게임이라고